역시 공판서 대감님이십니다. 누구냐? 아버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그래, 괜찮다. 이 표식은 신단. 몇 달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굵직한 도난 사건엔 어김없이 일신단이 있었다. 그들은 주로 관아와 부잣집만을 털었는데. 도둑이다! 잡아라! 어찌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매번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이라는데. 어찌나 날쌔고 변장에 능한지. 닥치는 대로 훔쳐다가 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빨리 찾아봐. 홍길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떠든다지요. 에이 그지. 공판사 어른댁은 사병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여림도 없지요. 맞습니다. 아이 그 목숨 걸고 훔칠 정도로 그 값비싼 것이 있지 않고서야 그. 아버님. 목숨 걸고 훔칠 정도로 값비싼 것이 공판사에게 있었는데. 아유. 그것은 바로 얼음이었다. 당시 얼음은 금보다 귀해 공판사는 얼음 창고를 지어놓고 장사를 해온 것이다. 아이 설마 저걸 훔쳐가겠습니까? 저걸 훔쳐가다가 단 독을 깹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왜? 아니 제가 말이 불입니다. 불 빙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마련해둔 얼음 창고까지 타고 마는데 물론 일심단의 지시였다. 일심? 이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